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 갱신 청구와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재계약을 어려워하시는 집주인과 임차인분들이 많은데요. 청구 기간, 임대료 인상, 정당한 거절 사유, 계약 해지권까지 각 계약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와 임대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갱신 임대차 계약인 계약 갱신 청구와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재계약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갱신 청구의 청구 기간을 살펴보면 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됐거나 아니면 이 날짜 이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인데요. 이때 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갱신 청구나 아니면 퇴거, 이사 나가겠다 아니면 재계약이나 계약 조건 변경 이런 의사표시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간에 주의하실 게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거나 이 날짜 이전에 갱신된 여기서 갱신은 묵시적 갱신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갱신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계약은 사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재계약에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 이때에도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거나 갱신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이 있죠. 먼저 계약 갱신 청구나 묵시적 갱신에서 기준이 되는 이 임대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게 2020년 6월 9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면 2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적용받죠. 그럼에도 왜 이 한 달 전까지의 기간을 언급했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한 달 전까지로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과 임차인은 모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 전까지인 줄 알고 계약 조건 변경하지 않아서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 경우가 있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한 달 전까지인 줄 알고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아서 이 갱신 청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달 전까지라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 16일 날 임대기간이 끝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만약 임차인이 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2개월 전에 기준일자는 언제일까? 그건 2023년 7월 15일 24시까지 또는 2023년 7월 16일 0시까지예요. 이때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 의사가 도달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임대료 인상 부분입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5% 이내에서 집주인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건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로 갱신됐다면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전 임대차 계약 임대료와 같은 조건으로 가는 거고요. 임대 기간만 연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에도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와 같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분들이 주의하실 건 이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 만약 임차인이 이기에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기에 달하는 차임액이니까 연속해서 두 달이 아니고요. 띄엄띄엄 두 달도 인정이 됩니다. 이달 연체하고 다음 달 냈다가 그 다음 달 연체하고 이것도 이기에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임차인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로 결정하는 거니까 전 임대차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인데요.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했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정당한 사유가. 그 중에서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다면 묵시적 갱신과 똑같죠. 이렇게 띄엄띄엄 연속해서 두 달이 아니고 띄엄띄엄 이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월세를 밀렸다면 이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의하실 건 이 이기의 월세, 이게 연속성이 없다는 것 주의하시고 묵시적 갱신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거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해지권인데요. 계약 갱신 청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갱신 청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로 2년 더 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 집주인을 상대로 저 나갈게요. 이렇게 퇴거 통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지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은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똑같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와 똑같이 계약 해지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나갈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효력도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은 계약 해지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약한 기간만큼 임차인은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인데요. 사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은 굳이 집주인을 상대로 특히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그 임대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재계약을 요구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재계약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집주인분이 주의하실 건 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강요해선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역시나 재계약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와 똑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것도 더 살지 말지 이런 걸 주고받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번에는 재계약인데요. 역시나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어떻게 할지 재계약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요. 앞서 제가 갱신 청구에서 미뤄놨던 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면 그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임차인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굳이 집주인의 임대사업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니까 만약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걸로 거절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강요해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이 갱신 청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바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으로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으려고. 이걸 만약에 임차인이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집주인의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 갱신 청구하지 않고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 임대사업자가 그 사업자를 말소했을 때 그때 갱신 청구하면 거기서 다시 5% 이내 금액으로 2년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년을 집주인이 주지 않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인데요. 계약 갱신 청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은 굳이 갱신 청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몰라가지고 임차인 자의로 청구했다라고 하면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과연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연체했을 때인지 아니면 재계약 거절 사유인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을 때 이때 거절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사실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해석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3개월 이상 연속해서 밀렸을 때가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찌 보면 큰 범위에서 갱신 청구도 재계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월세가 밀렸을 때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묵시적 갱신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재계약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임차인이 월 임대료,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밀렸을 때예요. 여기는 연속성이 있네요. 앞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갱신 청구 거절이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2기에 달하는 월세 밀렸을 때예요. 연속하지 않고 띄엄띄엄.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때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임차인이 3개월 연속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연속해서 월세 밀렸을 때만 집주인은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이번에는 임대료 인상 부분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 굳이 갱신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임차인 자의로 청구했다면 집주인은 이때는 무조건 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5% 이내로 올려야겠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니까 무조건 전 계약의 5% 이내로 올려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앞서 설명드렸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때와 똑같고요. 재계약일 때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5% 이내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끝으로 계약 해지권인데요.
계약갱신 청구에 있어서 역시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임차인 자의로 청구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때와 똑같죠. 그리고 효력은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묵시적갱신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해지권이 주어지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일 때는 계약 해지권이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주어집니다. 어떨 때냐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뭘까? 이걸 한번 법령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서는 다섯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군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디가 부서지거나 깨진 경우겠죠.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대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이고요. 네 번째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유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에 가입, 즉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이때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은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각 갱신 임대차 계약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을 때는 집주인과 임차인은 어떤 종류의 갱신 임대차로 연장이 된 건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갱신될 때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종류의 갱신 임대차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됐는지 짚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